키움증권의 연명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은 왜 금전문가예요? 아, 일단 그 증권사에서도 금을 지금 거래를 하거든요. 그럼요. 예. 네, 세이지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2018년도에 제가 금 관련 논문을 두 개를 썼고요. 네. 그리고 올해 지난 11월에 한국 파생학회에서 금 관련해 가지고 논문을 하나 발표했으면서 아마 금을 세일즈하고 있고 또 금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논문을 쓴 게 한 세 편 정도 있고 그래서 네. 굳이 뭐 전문가라고 말을 한다면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좀 들고 오셨는데 아 예, 이 골드바고요. 예, 1kg짜리 골드바 두 개 가져왔습니다. 예, 한 아, 보시겠습니다. 이게 1kg예요? 이게 1kg고 이게 100g짜리 골드바입니다. 예. 이게 100g짜리고요. 이게 100g짜리는 그냥 뭐 엄지 손가락 정도의 예, 크기인데 예, 예. 1kg짜리는 야 이게 되게 근데 묵직하네요 생각보다. 예, 1kg입니다. 예. 어, 이 정도 부피의 다른 금속은 이거보다는 가볍죠. 아, 제가 실제로 재보진 않아가지고. 네, 그 금이 그, 가장 이제 밀도가 높은 예, 예, 금속이니까 예. 단위 부피당이 예, 상당히 무거울 텐데 진짜 금입니까? 아, 모조품. 아, 예. 금이 이렇게 생겼다는 예, 거죠? 예. 어, 여러분 이거 저 초콜릿, 가나 초콜릿, 뭐 그 정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고 신발 밑창에다 딱 넣어서 들어오면 밀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그 한국 거래소에서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예. 한국 거래소 KRF 금시장 2014년도 3월에 개설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금시장 팀에서 소품 협찬 해주셨습니다. 아 KRF 금시장에서 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을 구입할 때 현물로 구입할 때도 가장 믿음직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파는 거니까 가짜일 확률이 제일 낮겠죠. 예. 그러면서 수수료도 제일 적고 어, 현물로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트레이딩할 때 여기에 세금을 아마 많이 깎아줄 거예요. 여기서 예. 주로 하라고. 예. 그래서 일단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고요. 그리고 계좌 이렇게 금을 계좌에서 바로 출고하지 않으신다면 네. 금은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예. 네, 금은방에서 금 사면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KRF 금시장 같은 경우는 금 계좌에 금을 사서 보관해놓고 출고하지 않으신다면 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고 또 하나 세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KRF 금시장에 대해서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 다른 금융자산하고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고 팔았을 때 매매 차익 에 대해서도 비과세되고 그리고 그 순익에 대해서 다른 자산하고 합산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관심이 있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면 예. 세금이 없으니까 예. 아예 합산할 거 뭘 거 할 것도 없네요. 소득이 없는 거니까. 수익은 났으니까 이 수익을 다른 금융 수익하고 합산하지 않는다는 금 거죠. 금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없고 그 네. 차익 자체를 갖고 가서 네. 어디 또 다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할 때 쓰지도 않고. 예. 그래서 만약 이거를 시장별로 이게 2017년도 그 한국 거래소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예. 금을 KRF 금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음흠. 또 하나는 은행에서 네. 골드바를 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은행에서도 골드바를 사지 않고요. 계좌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매상에서 금은방에서 금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2017년도 2월 동일한 시점에 금을 산 거예요. 네. 정가로. 그리고 10% 오른 가격에 팔았다고 보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KRF 금시장이 9.3%가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10% 올랐는데 9.3%라는 거는 매매 약간의 수수료 뗀다. 0.3%의 수수료를 왕복 수수료이기 때문에 약 9.3%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에 그 골드바 거래가 있잖아요. 골드바를 사서 10% 올려서 팔았는데 실제 실물 골드바를 예, 은행에 네. 가서 골드바를 사서 예. 뒀다가 10% 올랐다길래 갖다 팔았더니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실물을 샀다 팔았다 하면 최소한 10% 정도는 중간에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10%가 올랐는데도 마이너스 10%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전에서 팔았다면 얼추 20% 손실을 보는 거죠. 네. 금은방 기준으로는 어, 금을 사고 10% 올랐는데 그럼 손익이 마이너스 13%를 예, 발생하는 거예요. 손실이 마이너스 13%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일단 KRF 금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좌에서 금을 거래하잖아요. 네, 계좌에서 금을 거래하면 금을 출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가 안 붙는 거고요. 하지만 네. 은행 골드바 거래라든지 은행에도 골드뱅킹이라고 네, 있죠. 골드바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있지만 일단 골드바 거래라든지 그 금은방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방금 이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은행에도 골드 그 금 계좌 거래가 있거든요. 그걸 출고하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하는 거. 예, 그거는 출고를 하지 않으니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KRF 금시장이 아까 9.3%라면 은행 금 계좌에서 거래를 한다면 그 배당소득세 때문에 약 6.6%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에서 금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본다면 가장 유리한 거는 KRF 금시장이고 네. 물론 그 시세 차익을 보면 이제 9.3% 아까 10% 올릴 때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출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실물로 물론 부가세 내야 되죠. 그러니까 실물로 갖고 와서 마음 뿌듯하게 하룻밤 같이 데리고 자고 싶다 이 금을 그래도 내가 금 샀는데 한번 보고 좀 뿌듯하게 가슴에 안고 하루 자야지라고 생각하려면 10% 예, 5천만 원어치를 샀다면 500만 원어치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세 차익만 목적이라면 출고하지 않으시고 그 계좌에 보관을 하면 되고요. 사실은 근데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금을 집에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금을 집에다 갖다 놓으면 보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보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뭐 농에다 놓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금고에 갖다 놔야 되고 둘 데가 만만치 않은데 네. 이 KRF 금시장에 본인이 금을 사면 금 계좌에 보관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냐면 한국증권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금창고에서 보관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보관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특징이 그렇죠. 있는 거 삼성전자 주식 사면 그거 어딘가 잘 보관돼 있겠지라고 맞습니다. 믿는 거니까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출고할 수 있고 주식 출고는 해주세요 하면 그냥 해주지만 금은 실물 출고 해주세요 하면 부가세 10% 뗀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은행이든 어디든 똑같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든 아니면 숫자로만 거래하든 KRX 금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수익률이 월등 높은데 이유는 KRX 금시장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배당소득세가 면세네요 여기만. 예, 면제입니다. 여기만 면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골드뱅킹 창구에서는 도대체 왜 우리만 이렇게 세금을 떼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항의받게 만드냐 싶겠네요. 그 사실은 제가 그 아까 논문 얘기하셨는데 논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그 세금의 이슈가 골드바 뭐 이런 쪽에 그 이슈보다는 매매 차익에 대한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은행 금 계좌에서 거래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듯이 금 ETF라든지 금 펀드에도 사실은 그 배당소득세를 내게끔 돼 있거든요. 맞아요. 금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는 항상 이자처럼 이자소득세처럼 배당소득세를 떼는데 이거는 근데 이게 2014년도 3월에 개설되는 시점에 금융당국에서 이 금거래를 양성화한다라는 약간 정책적 목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강력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 시장입니다. 근데 아직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알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 박사님의 결론은 금 거래하려면 실물로 거래하든 혹은 숫자로 거래해서 차액만 가져가든 KRX 금시장에서 거래하시고 그러려면 증권사에서 계좌 트고 골드라는 종목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골드라는 종목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신 이 1000g짜리 네. 이게 한 종목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100g짜리 100g짜리 종목인데 그래서 주식에서 저희가 주문할 때 종목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금을 살 때 내가 1000g짜리를 할지 100g짜리를 할지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주식할 때 몇 주를 살지를 저희가 주문을 넣잖아요. 주식 그 주문창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g을 살지 2g을 살지 10g을 살지 알겠어요.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kg 요거 요거 얼마야 요즘에? 아 이게 최근 금값이 1g에 1g에 55,000원에서 56,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1,000g이면 5,500만 원에서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실물이면 이거 한 1억 1억 천만 원 갖고 오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 요즘 금값은 어떤 흐름이에요? 금값이 그 2011년도에
국제 금값 기준으로 1900달러가 역사적인 고점이거든요. 온스당. 예. 1트로이 예. 온스당 그 1900달러가 고점이었고요. 요즘 얼마예요? 지금은 1500달러 언더입니다. 예, 최근에 좀 금값이 오르다가 1500 위쪽에서 거래되다가 요즘 조정받으면서 1500 언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린 폭은 어느 정도 내렸습니까? 그 단기로는. 네, 단기로는 한 10% 전후인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금값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0달러 선에서 그 1500달러까지 내려온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 한 5년 이상 금값이 한 12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그 박스를 본다면 네. 1200달러에서 1900달러 사이에서 지난 10년간 거래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1500달러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년간 예. 거래됐던 레인지의 중간쯤에 예, 좀 거래되고 있다? 예. 이 금값은요. 이게 오르면 왜 올랐는지 내리면 왜 내렸는지를 어떤 원리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아까 말했듯이 2011년도에 1900달러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왜 예. 올랐냐 이거죠. 그러면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각국에서 돈을 풀었어요. 네, 돈을 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이런 실물 자산 가치는 오르잖아요. 골드는 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발행이 많아지면 그리고 금리가 낮은 상태는 그 당시에 리먼 브러더스 상태 사태 이후에 미국 금리가 0%를 기록을 했거든요. 2015년도 말까지는 그 전까지는 0%였어요. 그 말은 화폐도 많이 풀고 그 금리도 낮은 상태에서는 금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거꾸로 사실 2011년도에 1900달러를 기록하고 금값이 하락했어요. 1200달러 언더까지 네. 하락한 이유는 그 당시에 양적 완화를 한참 정책을 펴다가 경제가 좋아졌거든요.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양적 완화 축소했고 양적 완화 종료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올라갈 것 예. 같으니까? 예. 금리는 그 후에 오르겠지만 뭐 선반영되면서 금값이 한 1200달러까지 빠졌고요. 그런데 2015년도 연말에 미국에서 금리를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연속적으로 8번을 더 올렸거든요. 금리를. 예. 근데 금값은 2015년도 말에 처음 올렸을 때 금값보다 그 후에 금값이 더 이상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금값을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산 원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금도 이렇게 예쁜 골드바로 만들려면 일단 땅을 파가지고 네. 원석을 캐가지고 씻어가지고 공장에서 예쁘게 이 골드바를 만들려면 원가가 됩니다. 근데 그 원가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1200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9번 올려도 첫 번째 올렸을 때보다 금값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생산 원가가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안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1500달러인데 그럼 금값이 뭐 이러다가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투자할 때 그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수급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00달러 뭐 이렇게 뭐 내려갈 수는 있지만 원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금값이 지금 1200달러 밑으로 쉽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예,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원가라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1200달러 원가설은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거라서 원가도 조금씩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닥 올라가는 거와 비슷하니 예. 결국은 금은 심플하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돈, 그 예.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예. 리얼머니라고 판단되는 금값은 올라가는 원리. 예. 예. 그러면 통화량 증가에 반비례해서 올라가는 비례해서 올라가는 즉 통화량이 비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네. 왜냐하면 그 단순히 금값이 이런 화폐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뭐 전쟁이라든지 위험하다. 위험한 상황이면 그런 것들도 금값을 자극하는 요인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수요 측면에서 최근에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운영하느니 금을 사서 금을 보유하는 게 낫다라는 수요가 사실 최근에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단순히 이런 화폐량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화폐량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는 있지만 꼭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렇게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수요
예. 뭐 혹은 단기간에 혹은 어떤 이유로의 수요의 예. 증감 때문에 당연히 플럭추에이션은 있을 예.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정말 그때그때의 수요니까 예. 예. 그때그때의 수요니까 마치 어버이날 그 카네이션 수요 같은 그런 거고 예. 그런 거 제외하고 예. 금값의 그 기저에 도도히 흐르는 예. 그 흐름은 결국은 전 세계의 통화량 혹은 예. 달러의 통화량과 예. 유사하게 흘러요. 그게 늘어나면 금값은 오히려 올라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되나요? 그게 최근에 이 기자님하고 비슷한 네. 의견을 가지고 금값을 전망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한 2, 3년 전에 그 제임스 리카즈의 금의 귀환이라고 네. 책이 있었고 나름 그쪽이 그것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금값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금값이 1트로이 온스당 현재 1,500달러라면 향후에 몇 년 후에 이게 1만 달러를 가겠다고 그 사람이 예측을 했는데 전 세계 통화량이 10배가 올라가면 예. 금값도 10배 올라갈 예, 맞습니다. 것이다. 그런데 그 지금 달러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발행을 했는데 달러의 가치가 어떤 그 사람의 의견으로요. 네. 경찰국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가치가 보존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달러는 많이 발행을 했는데 금이 그렇게 많이 발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계산으로 보면 1만 달러를 간다. 방금 이 기자님이 보신 그런 그 견해로 그 달러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과 예, 예. 전 세계 금의 예. 시가총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예, 가치총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총액 맞습니다. 예. 그건 항상 같다 예, 예. 본다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않는 사람도 있고 만약 그렇게 치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 사람은 지금 가치가 이제 향후에 몇 년 내에 이런 화폐량으로 봤을 때 1만 달러에 간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또 많고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현금 내지는 통화량이 늘어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통화량 통화 그 가치의 하락을 예. 꼭 반드시 금으로만 해지해야 되는 건 아닐 예. 수 있으니까 선호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런 요인에 의해서도 움직이고 딱 그 폭만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예 맞습니다. 또 어떤 거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게 이제 금이 매장량이 있거든요. 네. 금을 지금까지 많이 수천 년간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금을 캐서 썼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몇 년 전에 금 관련해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금의 매장량이 2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보고서를 썼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는 많이 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더 금을 캐려면 더 깊이 기계를 더 깊이 운영을 이렇게 써서 파야 되려면 당연히 그러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결국은 공급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수요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했다면 공급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채굴량이 정말 그렇게 한정돼 있다면 네. 한정돼 있다고 지금 보고서가 나오는 거 봐서는 이런 공급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오를 수도 있고요. 가격이 오를 수도 예, 있다. 그런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금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질문 보내주시는 분들의 질문의 요지가 결국 야 땅이 뭐 돈 된다고 비싸냐라고 생각하면 야 여기다 도마도 심어봐 그러면 뭐 인건비 빼고도 이만큼 남아 이른바 일드가 예, 있다는 예. 거죠. 주식이야. 그 주식 있다고 네가 그 회사 뭐 이사회를 갈 수가 있냐? 뭐 그 뭐 배당을 안 해주면 그만인 거고라고 하면 배당을 언제든지 언젠가 예, 해주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미래 어느 순간 이 회사가 결국 문을 닫으면 파산하고 난다면 주주들한테 분배할 거 아니냐? 예, 채권자한테 주고 예. 나면 그 가치다라고 설명하면 말이 되고 예. 다 되죠. 뭐 다 안 되는 게 없는데 금은 어느 날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이쁜데라고 마음이 바뀌거나. 예. 하면 그냥 가치가 스물스물 예.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 아닌가? 도대체 뭘로 그 가치를 유지하지? 라는 브릿지워터의 레이 네. 달리오 그 헤지펀드 네.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매니저가 몇 년 전에 자기 포트폴리오를 한번 공개를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주식이 몇십 프로, 채권이 몇십 프로, 금이 8% 네. 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금을 넣은 이유를 살펴보면 금은 안전자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주식이 수익률로만 보면 미국 금융 역사 200년 동안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주식입니다. 네. 연평균 6.6% 정도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예. 그리고 채권은 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연평균
3% 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네. 금은 연평균 0.7%를 수익률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 기간? 200년. 미국 200년? 그, 예. 제가 그게 토니 로빈스의 그 머니라는 책에서 제가 그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미 승부났네요, 그럼. 예. 아, 근데 제가 그걸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레이 다리오가 그 유명한 매니저가 그 유명한 매니저가 금을 8%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넣겠냐 이거죠. 주식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만 수익률 좋지만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네. 오를 때 많이 오를 수 있지만 빠질 때도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일정 비율 레이 달리오가 말한 건 8%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도 8%에서 10% 정도를 자산의 금에 그 정도는? 맞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다면 주식이 수익률이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관점에서 금을 일정 비율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네.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실제로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해가지고 뭐 수십 년간 높은 수익을 올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레이 달리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아까 논문 얘기하셨는데 네. 논문의 표본 기간이 2014년도 3월부터 올해 2019년도 8월까지예요. 예. 그 기간 동안에 한국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1%입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 뭐 개별 주식이 몇백 프로씩 수익 난 게 있지만 종합 주가 지수로는 1%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금융 시장은 동기간 27%의 수익률이 몇 년간 났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을 좀 길게 봐가지고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2008년도에 났거든요. 예. 2008년도 9월 그 이후부터 9월부터 최근 2019년도 8월 말까지로 그 수익률을 예. 비교해보면 역시 종합주가지수보다는 그 금시장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를 제가 논문 쓰면서 확인했습니다. 예. 그 말은 금은 그러니까 금이 아니라 주식은 200년 평균은 연평균 6.6이 예. 나오긴 하지만 내 인생 어떤 구간에서는 정말 주식이 계속 반토막만 나는 그런 구간도 있을 수 있다. 예, 예. 분산 투자 관점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거는 의미가 있어. 그럴 때 금은 주식을 해지하더라. 예. 그거는 절대 수치로도 지금 한국은 지금 약간 박스권이라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 수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을 일정 비율 넣는 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하락할 때 그 주식이 하락할 때 일정 비율 그럼 금값은 유지가 돼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안전자산으로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 금의 일정 비율을 다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분산 투자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금을 일정 비율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금은 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한 재미가 있어요. 즉 가끔 저 받는 질문 중에 금은 그렇게 귀한 금속 또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데 예를 들면 금보다 단위 무게당 더 비싼 다이아몬드는 예. 왜 그렇게 안 움직이냐 가격이 내지는 금보다 더 귀한 금속도 있잖아요. 예, 예. 그 금이 원소입니다 이게 네. 원소 기호 AU라는 원소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요, AU도 있지만 은은 뭐 AG고요. 네. 근데 원소 주기율표가 이게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가까이 두고 쓸 수 있는 원소가 의외로 몇 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원소가 액체로 되어 있고요, 많은 그 원소가 기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원소는 그러네, 폭발성이 있고요. 소해, 리해, 예, 예. 붕탄, 질산, 불. 예, 일부는 폭발을 해요. 폭발도 네. 하고 일부는 우라늄 이런 건 약간 방사능 같은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네, 하면 그러면 여덟 개가 남습니다. 여덟 개밖에 안 남아요? 8개 정도가 남는데요. 그 이제 그러니까 화폐로도 쓸 수 있고 귀금속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것들이 한 8개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게 제가 기억하는 네 가지가 금, 은, 팔라디움, 백금 뭐 이런 류거든요. 근데 그중에 금하고 은을 제외하고는 아까 다이아몬드도 얘기하셨는데 네. 금하고 은을 제외하고는 금하고 은보다
훨씬 더 매장량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더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화폐로서 어떤 이게 유통을 하거나 가까이 그래. 하기에는 너무 또 너무 귀한 거죠. 예, 너무 귀하니까 귀하지 않은 그나마 그래도 매장량도 있고 생산도 가능하면서 또 가치도 있고 몸에 지녀도 뭐 이렇게 녹이 묻거나 그러지 않은 게 금하고 은이 남는데요. 아, 그래서 형님들이 이렇게 금으로 예. 목걸이도 만들어서 하시고 금하고 은이 남는데 금이 은보다 좀 나은 거는 그 은은 색깔이 변해요. 예, 약간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네. 성질이 좀 남아 변색이 되는 성질이 있고 금은 천년 뒤에 이 골드바를 그대로 둬도 먼지만 털면 네. 그대로 금이거든요. 그런 뭐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금값하고 은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좀 최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네, 예,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갔니? 아니 그거보다는 네. 어떤 게 금값하고 은값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갔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2000년 제가 1월부터 해봤거든요. 예. 2000년 1월부터 2019년도 11월 지난달까지 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이 5.2배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네요. 예, 예. 그리고 은이 3.2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9년 동안의 이 가격 상승률이 앞으로도 그게 뭐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물질적인 특성상 금이 더 완벽하다는 거죠. 은은 색깔이 더 쉽게 변하는데 금은 그런 게 없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향후에도 금이 좀 더 가치가 높게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라는 게 존재할 예. 만큼 예. 그러니까 금이 1% 오르면 은도 1% 예. 올라야 그 교환 비율이 늘 일정하게 유지될 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그게 이제 깨져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완전 수급이라든지 그걸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 보이고요. 깨졌는지는 더 두고 봐야 알긴 하는 예. 거죠. 그렇죠? 지금이야 은이 퍼포먼스가 좀 덜 나오지만 또 길게 예. 보면 예. 결국은 또 금은 간에 사실상 유사하게 움직인 거구나로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 세계에서 대부분 다 채굴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 나라에서도 가치가 있고 저 나라에서도 가치가 있고 저 나라가 또 받아주네 예. 라는 것 때문에 예. 그게 아마 뭐 안전자산일 수도 있고 예. 궁극의 화폐일 수도 있고 그러지 나오는 곳이 저 나라 두 군데만 나오고 어떤 나라 가서는 이게 뭔지 처음 보고 그러면 아무리 귀하고 예. 그렇더라도 그게 골드의 자리가 안 될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또 하나 이제 비슷한 이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원소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AU. 그 말은 아프리카의 금도 금이고요. 네. 한국의 금도 금이고요. 똑같죠. 예. 가치가 똑같이 인정받는 금이거든요. 그건 다이아도 똑같죠. 이거 예. 시로 됐죠. 예. 참고로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순도가 99.99%입니다. 네. 아까 제가 아까 KRF 금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수익률이 좋고 세제 혜택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 골드바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99.99%라는 거를 어떻게 믿지? 이게 진짜 순금인지를 제가 만드는 걸 못 봤는데 이게 순금이라는 거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네.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순도 99.99%라면 KRF 금시장의 금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의 금이나 똑같다는 예, 거죠. 같이 인정받는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금이 몇 퍼센트 있다는 건 어떻게 믿어요라고 보면 보증서를 써드린대요. 예, 예. 그때 그 보증서도 금은방에서 쓴 건데 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건 그렇죠 하고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조폐공사에서 가끔 샘플링해서 조사하나 봐요. 조폐공사에서 이게 넘버링을 한 거기 때문에요. 네. 이게 잘못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인증한 부분 넘버링까지 한 거니까. 예. 제가 10년쯤 됐나요? 기사거리가 없어서 기사거리 없는데 평소에 궁금했어요. 우리 돌반지를 이제 한 돈 혹은 반 돈 이렇게 서로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그건 순금값 내고 산다고요. 에이. 그리고 금이다, 금반지다 하고 전해주면 또 그거 그냥 평생을 대부분 다 보관하겠죠. 예. 그럼 내가 금은방 주인이면 그냥 좀 불순물 좀 들어간 가짜 금을 예. 저라면 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굳이 그 똑같이 맞춰줄 필요 뭐가 있어? 금이라고 생각해서 뿌듯하면 되는 거지. 그치.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이제 좀 문제가 사실 생길 그럴 수는 있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실제로 감정을 해보면 예. 이거 불순물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바꿔드리면 되고 그거 뭐 다 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그렇게 해먹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네. 집에 가니까 돌반지가 한 너댓 개 있길래 네. 그걸 갖고 가서 실제로 제3의 곳에 가서 그 녹여서 검증한 게 있거든요. 아, 예. 놀랍게도 그 돌반 아이들 돌반지니까 전국의 금은방에서 이렇게 하나씩 골고루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다 보장한 순도가 예. 나와요. 예. 나와요. 예. 정말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예. 왜 그러지? 이거 왜 이렇게 다 지키시지? 이렇게. 예. 제가 그 돌반지 얘기 하니까 제가 저도 사실 어제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네. 그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돌반지 가격을 좀 살펴봤거든요. 저는 집에 돌반지가 한 20, 30개 있습니다. 제 애가 셋이어가지고 좀 그 분부의 격차. 저도 애가 셋인데 왜 저희 집엔 5개밖에 없죠? 저는 좀 애를 빨리 낳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돌반지 값이 5만 원, 4만 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돌반지가 좀 많아요. 요즘은 돌반지 선물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 그래서 돌반지 가격 저 때는 뭐 5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6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제일 싼 곳이 25만 3천 원이고요. 네. 제일 비싼 곳이 27만 9천 원이었어요. 한 10% 차이 나네요. 네, 뭐 차이 나는데 그래서 제일 싼 곳과 비싼 곳을 제외하고 네. 평균을 내보니까 26만 4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돈에? 예, 한 돈이 3.75g이거든요. 오늘 가격이죠? 오늘 가격. 어제였습니다. 어제 가격. 네, 어제 기준으로 네. 26만 4, 평균 가격으로요. 그래서 한 돈이면 네. 3.75g입니다. 네. 그거를 제가 KRS 금시장은 1g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예. 그 1g 곱하기 3.75를 하면 얼마인가를 봤더니 네. 어제 가격으로 20만 8,800원. 그럼 가격 차이가 5만 5천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 잠깐만요. 시중 금은방에서는 26만 5천 원쯤에 거래되는 예. 금 한 돈이 아까 말했듯이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마진이라든지. 그러면 KRX 금시장에서 20만 8,800원 주고 예. 금을 3.75g 한 돈 사서 예. 나 그 실물로 주쇼. 예. 라고 하면 예. 거기에 한 10% 정도 부가세만 붙여서 준 실물로 준다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출고는 그 100g 단위짜리는 100g 단위로 그렇겠죠. 1000g 단위짜리는 1000g 이상 돼야지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3.75g만 주세요. 예, 그렇진 않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 금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아, 내가 그럼 돌반지 10개 사 가지고 이따가 팔아야지라고 하면 금값이 한 20% 올라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금을 투자하려면 말씀드렸듯이 아까 세금이라든지 그런 네. 분을 좀 체크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금은요 실물로 갖고 예. 있으면 상속세, 증여세 예. 이런 거 안 내잖아요. 아버지가 금 야 이거 뭐 저 두 개 주면 그 두 개 주면 1억이라면서. 아 근데 그게 안 내는 게 아니라 내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네, 사실 물론 그러나. 네 요즘 굉장히 엄격해져가지고 다 제가 알기로는 안 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증여 특히 증여 네. 같은 경우를 할 때 이 골드바를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 골드 금을 그 증여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유가증권을 증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증여는 보통 가족 간에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사랑하는 가족한테 뭔가 정말 천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보존이 되는 금을 증여의 수단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증여는 사실 부부 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되지 않습니까? 네. 가족 성인인 가족한테는 5천만 원 또 면제돼 그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되니까 증여의 수단으로도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금을 개인적으로 정말 아끼시나 봅니다. 느껴져요. 아낀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그 그 부분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금을 투자하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골드바를 사서 내가 한 10% 20% 오르면 돈을 벌겠지. 아, 30% 아니죠. 그렇진 않다라는. 네,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이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주식하고 일정 부분 아까 말했던 8%든 10%든 같이 그 투자를 하면 투자의 안정성이 올라간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에 투자하냐 안 하냐는 각자 이제 결정하실 문제긴 하나. 투자를 하시려면 그 결국은 금값의 상승으로 인한 폭을 그걸 투자 수익으로 취하려 하는 거니 괜히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KRX 금시장에서 금을 구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의 주제인 것 같고 예. 다만 그건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가끔 나오시는 분 중에
금 ETF를 합니다. 예, 예. 라는 분께서 저도 그래서 케이락스 금시장이 더 좋다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그건 아는데 나는 금값이 10% 오를 때 내 수익은 20%가 되는 이른바 레버리지죠. 예.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고 하니 예. 그때는 금 ETF 레버리지밖에 없더라. 예. 그래서 그거 한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게요. ETF는 펀드거든요. 네. 그래서 펀드이기 때문에 금 펀드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금을 실제로 사서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운용사에서 파생상품을 활용을 해서 그 펀드를 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운용사에서 금 펀드를 한다고 해서 금을 사서 창고에다 보관했다가 다시 되팔고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금선물을 그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금선물이나 금옵션 등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KRF 음시장은 골드바 원할 때 출고할 수 있는데 금 ETF나 금 펀드는 출고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파생상품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파생상품은 월물이 있거든요. 네. 이 월물이 끝나면 다른 월물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는데 비용이 그렇죠. 그 비용이 큰 거죠. 거예요. 그래서 롤오버 비용이 꽤 크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14년도 3월부터 2019년 지난주 금요일 12월 13일까지 그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네. KRF 금시장이 얼마를 올랐고 대표적인 금 ETF의 수익률이 얼마였는지를 살펴보니까 KRF 금시장이 18% 예. 수익률을 올렸는데 금 ETF는 2.4% 수익률을 올린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이니까 국제 금값은 똑같이 움직였을 텐데. 그거는 이제 보수 차이인데요. 아까 말했던 롤오버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고 금 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매일매일 기준가가 조금씩 투자 비용이 낮아지는 게 있거든요. 운용 네. 보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가 크군요, 수익률 그렇다고. 차이가 나는 거. 근데 KRF 금시장 같은 경우는 금 계좌에 내가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투자자가 보관비용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KRF 금시장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금 ETF하고 금 펀드는 네. 매매차익에 대해서 또 15.4% 또 세금을 떼서 세후 수익률은 조금 더 낮아져서 아까 2.4%라고 했는데 네. 2.4%가 아니라 약 2% 수준으로 또 낮아지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건 그냥 여기만 주는 세제 혜택이니까 예. 알아두면 유용하긴 한데 생각해보면 불공평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하셨던 네. 금 예. 논문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이제 제안 중에 하나가 KRF 금시장만 이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이 아니라 금 ETF에도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면 일반인들이 자산을 좀 분산 투자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도 하세요. 야 금을 우리가 사고 팔아서 그렇게 차익을 얻는다고 치자. 그게 차익을 얻은 사람에게는 돈으로서 도움이 되지만 그게 인류에게 도움되는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인류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금은 국부거든요. 예전에 네. IMF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금 모으기 운동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금 보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이 KRF 금시장에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본인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사겠지만 하지만 그거를 사서 모으면 백업하기 위해서 금을 예. 갖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 증권예탁원 금창고에 지금 금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본다면 그건 국부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류 관점에서는 그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인류에 어떻게 기여를 할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아니요, 문제인 다양한 것 같은데요. 자산이 거래되면 그게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거래가 되면 그게 이제 거품 생겼다가 빠졌을 때 충격은 문제지만 예. 다양한 자산이 거래돼야지 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예. 하지 마소라고 해놓으면 예. 뭐 하겠습니까? 예. 땅 아니면 집이지. 예. 그러면 풀려나오는 통화량이 다 거기로 몰리면 예. 그거 되겠어요, 그거? 예. 금 덕분에 비트코인 덕분에 그래도 집값이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오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금값도 아까 2000년도부터 5배 올랐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보면 금값도 사실은 집값의 상승률을 제가 뭐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단순히 그 기간만 비교해보면 금값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5배. 그렇죠. 예. 자산들이 다 많이 올랐죠. 돈이 그만큼 풀렸다는 뜻이기도 할 거고요. 예. 오늘은 최근에 또
관심 안 가지셨던 분들은 그래 금값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동안부터 시작해서 금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에 대한 상식까지 키움증권의 연명훈 금박사님 모셔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금값 좀 오를 걸로 보시는 거예요? 예. 일단 저금리 기조가 지금 유지될 거로 보고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금 수요는 꾸준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값의 전고점이 1900달러라고 했어요. 지금 1500달러 수준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겠어요. 뭐 1900달러 한번 그 터치 한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지만 주식이나 집은 지금 글로벌 꼭지 아니니 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 참고로 제가 키움증권에서 주식 담당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주식 시황 같이 얘기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거의 지금 전고점 돌파 네. 그 단계에 있는데 주식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명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이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예.